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차츰 많이 높아지고 있는 주간 별자리 운세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주간 별자리 운세는 별자리와 타로 운세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자, 옆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월 넷째 주, 9월 23일에서 9월 29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타로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어떤 특징적인 일은 사실은 9월 18일, 9월 18일 날 계속 몇 달간 역행하던 토성이 역행을 멈추었어요. 자, 멈추게 되고, 자, 그 멈춘 토성이 18일 날 멈추었고, 20일부터 해서 이제 완전 순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토성을 중히 쓰시던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염소 자리들, 자 그리고 토성을 어센으로 쓰시는 분들, 자 그리고 어쨌든 토성의 각도에 따라서 에스펙트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성이 순행함으로 해서 염소 자리들은 열심히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지금 23일부터 특징적이게 어떤 벌어지는 일은 자, 모든 별자리의 어떤 이슈들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자, 천칭 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9월 23일부로 태양이 천칭 자리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미 누가, 천칭 자리로 가 있냐면, 지금 수성과 금성이 천칭 자리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수성과 금성과, 태양이 같이 천칭 자리에 있게 되고, 그게 세칸 뒤에 있는 목성과 어떤 각도를 지금 이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과 목성이 각도를 약간 주고받는 모습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태양과 목성을 쓰는 사자 자리라든지, 그리고 사수 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활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수성과 금성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금성이라는 게 천칭 자리의 어떤 별의 집이고, 그리고 천칭 자리는 우아한 별이고, 그리고 사랑의 별이죠. 그 별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우리가 뭐가 많이 대두가 되냐면, 그게 많이 대두가 됩니다. 사랑에 관한 사항들이, 예술에 관한 사항들, 자, 그런 게 많이 대두되고, 그리고 쌍둥이 자리가, 주인이 또한, 수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쌍둥이 자리들에게, 혼자 계신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는, 사랑이 넘치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혹시나 홀로 계신 분들, 자, 그래서 주위의 소개라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천칭 자리라는 것은 어쨌든 심미적이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자, 그런 별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의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깊어가는, 지금 깊어가는 오는 가을이, 이번 가을은 굉장히 어쩌면은 정말 좀 아름다울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예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한 특징적인 일이 뭐가 있게 되냐면 29일 날
다시 한번 9월에 신월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29일 날 이루어지는 신월은 천칭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칭 자리 5도에서 자, 새벽에 3시 26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신월이라는 것은 달이 다시 먹통달이 되면서 다시 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제가 점성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달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다이어트 하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리듬에 달의 리듬이라는 것은 28일에서 29일 주기로 뭔가 계속 바뀌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어떤 물을 상징하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또한 달은 지구의 위성이죠. 그래서 점성학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제가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은 달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의 어떤 리듬에 따라서 미학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미학적인 처리라는 게 그러면 달이 만들어지는 신월 동안은 근육을 만들고 달이 깎이는 만월에서 다시 요 신월로 가는 기간은 뭔가 드러내는 기간으로 보고 다이어트 기간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디톡스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체 리듬의 미약 처리까지 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사실은 달이 멋집니다. 공부해 갈수록. 자 그래서 저도 많이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9월 29일 어쨌든 천칭 자리 29도에서 천칭 자리 5도에서 새벽 3시 26분에 이루어지는데 자 소원을 계속 제가 적으라고 했죠. 그날은 태양과 수성과 달이 같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원 7개 정도. 자 그럼 이번 소원은 뭐냐? 자 굉장히 우리 사랑하고 싶은 분들 많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아주 이번에 효과가 좋아요. 내 운명의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인연은 제거해 주시고 좋은 인연을 나에게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운명의 짝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신월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자 빠르면 한 달,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으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타로 뉴스에서도 신월 팔찌, 신월 기도를 같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배우자를 위한 어떤 원석은 사실은 이겁니다. 자, 이거 장미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정말 사랑을 이루고 싶다 이런 분들 방송을 듣는 즉시로 저에게 톡을 주세요. 저 장미수정 저희들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로뉴스는 계속 원석을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사주와 그리고 별자리와 연관되면서 좋은 원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자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비 부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세트는 나비 부적과 원석이죠. 그래서 그거 이번에 특히 전칭 자리에 어떤 나의 어떤 배우자 또는 나의 동업자 또는 나의 운명의 대상자 파트너를 위한 어떤 신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름다움도 괜찮아요.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다. 남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다. 이 모든 거 다 전칭 자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그게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어쨌든 운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로 뉴스 저 해미 리주엔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 어여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자, 제가 해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자, 그래서 아름다운 10월
이 대기 전 마지막 주 제가 여러분들 타로 운세. 자, 9월 23일부터는 이미 천칭 자리 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일 가득하고 사랑받는 일 많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양자리의 총운은, 자, 컵이 떴습니다. 자, 양자리가 이번 주에 다 컵이 떴네요. 제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자, 양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2가 떴기 때문에 진짜 사랑운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사랑, 돌고래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 동업의 제한, 감정의 제한, 사랑해, 사랑하는 감정의 제한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양자리들은 원래 불의 별자리죠. 자, 불의 별자리인데 이번에 컵이 떴으니까 사랑을 많이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과 한 잔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을 많이 나누시면 좋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있는데 이 제안은 마음을 설레이게 할 수는 있지만 실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 마음이 동안에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사자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근데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다스리면, 내가 해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체력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인내력도 필요하지만 좋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해 요 남자가 잔을 들고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정은 좋다. 남자가 잔 들고 오고 있으니까 그 잔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애정은 아주 좋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운에서 그분이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돈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혹시나 어떤 남성분의 제안이 있거나 하면 펜타클 킹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굉장히 좋다. 남성이 돈이 많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올 행운은,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 이번 주에 올 행운은 뭐다? 자, 지켜봐야 된다. 또는 이 카드는 뭐냐면 부엉이가 망원경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발견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내 이상형을 발견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다. 그래서 발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망원경을 길게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재능을 한번 이번 주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은 완수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한 그 뭔가는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서. 자, 그래서 너에게 발견한 그 뭔가는 너에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되든 아니면은 뭐 직업적인 뭔가 되든 이번 주에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자리 분들 이번 주 칼 한 개도 안 났어요. 그래서 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컵을 들고 사랑한다. 제안도 검토해보자. 사랑의 제안은 더욱더 좋다. 양자리 분들 이번에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컵3가 뜨네요.
자, 컵 3가 떴어요. 또 있고, 자, 컵. 자, 컵이, 오, 씨, 타워가 떴어요. 큰일 났어요. 자, 황소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 3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여성들과,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성 3명이서 컵 3개가 떴기 때문에, 자, 이 카드 보이시죠? 자, 컵 3개가 떴기 때문에 여성들과 어떤 교류들, 감정의 교류들, 건배하는 상황, 이런 거 다 좋다. 자, 그래서 여자 3명이서 축하하거나 동업하거나 잔을 한 잔 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은 모두 좋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근데 여자 3명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동안 뭔가 교류를 하거나 내지는 믿고 있으면 약간은 좀 섭섭한 기운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찜찜한 기분도 요 까만 거 있죠. 요게 찜찜한 기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약간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이 황소자리 분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오픈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오픈하지 말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카드는 잔을 들어서 축하하는 카드다. 자, 그래서 잔을 들어서 축하하자. 행복해하자. 행복한 일이 있다. 여자 세 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헐밋이 듣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라. 돈 들어온다는 거 안 들어올 수 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되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특별히 많이 좋지는 않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자, 직업운에서는 컵 9개가 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여주고 전시회하고 나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컵 9개 때문에 9개 떴기 때문에 자, 감정의 만족, 내가 장사를 해서, 이거 상인의 카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장사를 해서 뭔가 만족스러운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다. 매일매일 사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또한 장사 잘 된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좋다. 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금전운이 아니고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보여줌으로 해서 이 금전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투자면이나 받을 돈은 걱정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벌면서 장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장사는 잘 돼요. 왜냐면은 직업적인 면에 성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는 있다. 아시겠죠? 투자나 기다리는 돈은 좀 별로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에는 타워가 떴어요. 자,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연애에서는 타워가 뜬 거는 우선은 발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숨기는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발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첫 번째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연인끼리 다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헤어진다 하거나 다투어서 서로, 다툴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벼락이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다툴 수 있대.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조금 다툼을 주의하자. 연인끼리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인 관계 면에서는 전문가 카드가 떴으니까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문적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카드. 제가 다시 한번 또 여기, 이 카드에, 자, 행운과 좋은 카드를 제가 두 개 올려봤습니다. 자, 행운은 평화로운 것이 행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싸우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고 자, 같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 그리고 조금 말을 참는 거 평화로운 거 그리고 이거는 번들이고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조금 묶여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평화롭게 가는 게 행운이다 보시면 되고 좋은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더디 오지만 약간 지체나 지연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약간 정체되고 지연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투자와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 생일 건배하니까 좋은데 그 속에서 금전은 뭔가 기다려야 되는 거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금전 연애 면에서는 다투지 말고 자 그렇게 좀 평화롭게 하자.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는 전문가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제가 쌍둥이 자리죠. 자, 쌍둥이 자리 제가 또 한번 이걸 뜨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쌍둥이 자리에 총과 자, 그리고 이게 뽑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뽑았어요. 쌍둥이 자리에 총우는 자 펜타클 6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 아 금전적인 거, 직업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거, 연애는 역시 러브 카드가 떴네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게 떴죠.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돈을 6개를 들고 여기 보면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 같이 판단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쪽에서 이걸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하고 사실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할 것인가 약간 같이 판단을 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있게 생각하는 것에 자 그쪽으로 마음을 정하세요. 자 그리고 같이 있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정하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혹시나 금전 투자가 지금 여기 금전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쌍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투자를 하거나 금전 지출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한꺼번에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단계적으로 투자하자, 단계적으로 지출하자. 자 그리고 분산 투자하자. 그리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자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 지불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금전운에서 분명히 뭔가 처리를 해서 해야 될 마감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생각을 조금 깊이 하셔서 자, 처리할 건 처리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미진한 것에 마감이 있다. 또는 내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거는 빈틈의 카드죠. 그래서 도둑놈 카드거든요. 그러면 내 자리를 누군가 노리거나 내 거를 훔쳐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나도 사실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고 또는 미진한 것이 있어서 어떤 장소를 가서 그것을 마감할 수 있다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떠나고 나오고 약간 미진한 거 처리하고 있던 장소 다시 가고 자 그런 직업운을 우리 쌍둥이 자리에게 떴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많은데 우리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자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가 심도 있고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 러브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한다 하고 그리고 어디 좋은 장소를 가자 하거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러버는 메이저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관계성이 좋은 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봐라. 자, 그리고 운명이 짝이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 새로운 컵이 떴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동하는 새로운 잔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러브 카드가 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연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가보면 연인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은 좋다.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 새로운 뭔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자, 그 행운과 좋은 카드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자, 행운은 혁신입니다. 혁신. 자, 그래서 혁신은 뭐냐? 내가 잠시 생각이 많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어쩌면 다른 방향성으로 방향이 탁 나오면서 다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거 말고 혁신하라.
혁신하게 되면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게 일식이나 월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잠시 어두워지지만 그거는 분명히 태양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혁신하라 우리 쌍둥이 자녀분들 저도 혁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그래도 자, 즐거움을 잊지 마라. 사랑을 잊지 마라. 자, 술도 한잔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요 항아리와 술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술을 한잔 하거나 자, 그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드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재해보자. 그대들에게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고민하자. 그리고 혁신해서 행운이 있다. 자, 그래도 즐거움을 잊지 말자.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적혔어요? 잘못 섞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죠. 자, 개자리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개자리 분들. 자, 개자리의 총운, 그리고, 개자리 제가, 이번에 칼카드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자, 개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8번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돈 모양이 된 거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이건 뭐다?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 수련한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번다까지 됩니다. 자, 근데 머릿속에는 뭔가 생각이 좀 많아 보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생각이 많으면서 돈을 열심히 번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사연은 가질 수 있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번다. 장사 잘 된다.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금전과 관련되면서 개자리 분들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요게 투자운에서 봤을 때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카드냐면 이 잔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붓고 있죠. 그리고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전과 관련되면서 양쪽으로 투자하자. 양쪽으로 분산 투자하자. 그리고 지금은 혹시 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돈이 될 거니까 자, 지금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저 카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로 돈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펜타클 2는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사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도 되고 두 가지 직업도 되고 두 가지 상황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어떤 직업운이 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10개 막대기 짊어지고 가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 여자와 그리고 이 가정과 그리고 이 어떤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굉장히 힘쓰고 있다. 자, 근데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연애운에서는 남성을 믿고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은 남성을 믿고 가주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우리 남성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여자가 조금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성이면 너무 생각 많이 하는 거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사연 있는 여자가 있죠. 하이지 프랙티스는 이중적인 이 두 기둥 사이에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뭔가를 들고 고민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약간 비밀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그녀가 두 개의 기둥 속에서 생각이 많구나 하는 카드를 보시면 되고 약간 비밀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고 이번 주의 행운은 그리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 행운은 이게 지금 그게 떴어요. 불모지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남자의 별이 떴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는 없지만 그 속에 행운이 있다고 나옵니다. 또는 물이 물. 여기도 물이고 물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계자리 분들은 물에서 굉장히 영감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물가나 바닷가나 그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고 여기 행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카드 이름은 불모지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부정의 의미가 강한 카드인데 이게 행운이 나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뭔가가 당신한테 행운이 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참 조금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덤덤하면서 변화 없고 그 사람이 너에게 행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카드는 남자의 별, 남자를 믿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자를 믿으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계자리는 이번 주 구독자분들은 남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성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을 믿어라. 그 다음에 어쨌든 계자리 분들 열심히 돈 벌고 있다. 하지만 생각이 많다. 약간 사연도 있다. 자, 그리고 투자의 면에서는 스타카드가 떴으니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 생각하시고 자, 열심히 한번 양쪽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여기 약간 양쪽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별자리가 우리가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 이 왕동 카드 뜨거든요. 그러면은 총운으로 봤을 때 돈이 좋은 거죠. 큰 제안, 실속적인 제안, 사업의 제안, 돈이 되는 제안, 돈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펜타클 에이스가 뜨기 때문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좋은 큰 제안, 큰 돈, 그거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뭔가 끝이 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긍정의 결과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끝이 난다. 나온다는 거 나오고 한다는 거 하고 모든 게 선명히 드러나서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돈이 9개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되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운도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금전운이 끝이 나고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운이 좋고 자, 그래서 돈과 관련하면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금전운이 상당히 그만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칼 들었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강한 결정력에 의해서 애정운이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여자가 칼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녀는 굉장히 냉정해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녀가 헤어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녀의 칼이 냉정하게 들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애정운의 면에서는 그녀가 냉정한 칼을 들고 있다. 요 카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는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해서 이루려는 어떤 의지, 어쩌면은 끝까지 해볼 필요가 자, 끝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끝까지 해서 뭔가를 우리가 고집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자자리 이번 주의 행운과 제가 드리는 조언. 자, 행운은 자, 사랑에서 오네요. 자, 러브입니다. 자, 너무 우리 사자자리 분들, 여자분들 너무 칼 들지 말고 자,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오는 거고 거기에 돈도 나옵니다, 지금. 이번 주 확실히 사자자리 분들 돈하고 관련성이 크네요. 자, 그래서 나온다는 거 나오고 아주 금전은 좋다. 두 번째, 자, 그래도 행운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러버 속에 있으니까 우리 사자자리 여성분들 너무 칼들지 말고 러버 합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부러운 왕동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금전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처녀자리죠. 처녀자리. 전자리 분들 한번 볼게요. 전자리 총은 에이스 칼이죠. 자, 두 번째 돈, 세 번째 돈, 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카드는 묘하게 남성만 또 등장을 했어요. 남자만. 자, 카드가 보면 타로 카드가 여성만 등장하는 게 있고 남성만 등장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성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디에 타로 보러 가거든 그 성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칼 떴다. 자, 칼이 떴기 때문에 한 칼이 떴죠. 여기에. 자, 칼이 떴기 때문에 자, 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결정이 나서 세상 위에 어떤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이 카드는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결심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돈도 나온다. 금전운이 최고 좋죠. 돈이 10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천자리 분들 이번 주 금전운 좋다. 더 말할 것도 없다.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열심히 한 것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돈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걸 계속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직업적인 것에 뜰 때 이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자리 분들 직업적인 면에서 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근데 단 결심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생각하자.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번 주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남자 왕의 칼이 떴기 때문에 이 연애의 결정력은 약간 남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좀 남성이 굉장히 냉정한 어떤 칼을 들고 있는 어떤 남성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남성의 결정력에 이게 지금 요 칼이 될 수 있죠, 요 칼이. 자, 그래서 남성의 어떤 냉정한 결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연애운이다. 좀 냉정합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카드만 딱 떠가지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이 매지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마스터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자신이 발표를 하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를 할 수 있고 좋은 발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하라 하거나 그런 거는 매지션이 마법사잖아요. 마법사는 뭡니까?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없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약간은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면에서는 조금 조심하시고 뭔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킹소드의 연애운이 뭔고 제가 한번 우선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빛나간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애정의 면에서는 이번 주에 전칭자리 분들 자, 꽃피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전칭자리 분들, 처녀자리 분들 애정운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에게 행운과 처녀자리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행운이 이번 주에 보세요. 이번 주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결정력에 돈이 되니까 자, 금전운은 이번 주에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요게 조언은 신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버는데 몸은 좀 많이 이번 주에 건강을 조금 살피시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남성의 혹시나 전칭자리 분들 중에서 기존에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남자가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마음을 견디시면 되고 혹시 새로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보류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 이번 주에 칼을 들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 금전운 좋다, 금전운 좋다, 애정운은 이번 주에 조금 별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천칭자리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자꾸 천칭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가 자, 천칭자리죠. 자, 천칭자리는 자, 좀 전에 어떤 별자리와 똑같은 건데, 천칭자리 분들은 여성이 돈을 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뭔가 돈을 만들거나 열심히 하거나 수련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리고 공부하거나 이거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되고, 자,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조금 바쁘다. 자, 그런데 뜨개질을 하면서 뭔가 생각이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조금 비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한다, 돈 많이 번다, 노력한다, 공부한다 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몸이 힘들게 버는 돈을 상징해요. 그래서 10개의 어떤 막대기를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뭔가 힘을 쓰면서 돈을 버는 어떤 상황을 상징한다. 그래서 막대기 10개를 다 짊어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룩한다. 끝까지 힘을 써서 다 가지고 가면 이룩한다. 근데 몸이 좀 힘들고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운 돈을 벌기는 번데 몸이 좀 많이 힘들다. 자,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스타카드이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는 직업운에서는 직업운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빛내서 뭔가 보여주는 자신의 연기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능 이런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데는 좋다. 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직업운에서 내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또 다른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한 이게 좋은 직업운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투자해서 가는 직업운이기 때문에 지금 거 말고 다른 거를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이거에 재능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다음을 위해서 이걸 한번 더 배워볼까? 이런 거 그거 한번 배워보면 좋아요. 무시하지 마시고 배우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자. 그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좋죠. 남자가 불 들고 오고 있죠.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나에게 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그 불 들고 오시는 분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보너스가 있다, 새로운 제안이 있다,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어떤 관문이나 제안이 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대인관계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해도 좋다. 자, 그래서 이번에 행운은 천칭자리의 행운은 행운은 자, 그리고 그다음에 조언은 좋은 카드. 자, 행운이 이상하게 안 좋은 박쥐 카드가 떴어요. 그럼 이 행운이 어떻게 되죠? 자, 지금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나 거기에 어떤 것은 그 키포인트다. 좋은 문으로 가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생각한 직업에 관한 거라든지 뭔가 대인관계 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새로 시작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어쩌면 좋은 영향력이 앞으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기에 뭔가 약간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만 나중에 분명히 궁극으로는 좋은 결과로 올 거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어쨌든 열심히 하는 카드가 떴고, 자, 또 하나의 별을 준비하라.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 오는 제안들 한번 받아봐라.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죠. 정갈 자리가 대비리 떴어요. 대비리. 자, 정갈 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템퍼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템퍼런스가 떴죠. 자, 그리고 날개를 단 천사가 보세요. 잔을 들고 이쪽 잔 저쪽 잔에 물을 붓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 카드는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카드예요. 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라. 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알려야 되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또한 여행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라, 소통하라. 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알려라.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하라는 카드가 템퍼런스 카드가 또 이 메이저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지먼트가 떴는데, 자,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심판의 어떤 나팔이 있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하라, 뭐 돈은 저렇게 하라 하는 어떤 나라적인 심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심판의 나팔이 떴으니까 금전적인 거는 지출은 여기에 따라서 날라오는 심판의 나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대비리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얽혀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올 수 없다. 할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리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정갈자리 분들 함께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셔야 돼요. 직업적인 면에서. 근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부려먹어. 부려먹으니까 힘들긴 한데, 자, 근데 같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컵 10개가 떴기 때문에 가정의, 원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가정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통한다. 컵 10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잔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얼른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뭔가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아이템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들, 그게 쉽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좋다 나쁘다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다리게 되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될 거니까, 자, 이번 주에는 좀 더디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행운이고 그 다음 거는 조언입니다. 자, 행운 카드는 이것도 약간 지금은 뭔가 경제적인 손실로 보이는데 나중에 그것이 행운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그거랑 아까 어디 카드하고 똑같아가지고 죄송하면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섞어볼게요. 자, 많이 섞어서 이번에는 정갈자리 분들 다시 한번 제가 행운 카드하고 자 좋은 카드하고 똑같은 게 또 나오면 할 수 없습니다. 행운 카드. 자, 행운 카드가 즐거움에 관한 카드가 뜨네요. 자, 그리고 거기에 계속 변화하는 카드다. 유동적이다. 자, 그래서 행운 카드가 뜨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라, 소통하라. 이것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자기 즐거운 방향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하라. 자, 그리고 조언 카드는 이상하게 자꾸 뭔가 변한다. 상황 자체가 변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오는 거다. 여행을 가는 거다. 자,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행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행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 자, 소소하게 어디를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죠. 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분들 총운으로는 선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밝다는 거죠. 태양이 빛나고 있다, 밝다. 자, 그리고 행복하다. 누군가 태양을 비추어준다. 그 결과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7번, 아까 쌍둥이 자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펜타클 7번이 뜻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 해야 될 것이 고민이 있고, 처리해야 할 것, 그리고 미루고 있는 것들,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금전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자, 모두 만족하는 게 뜻기 때문에 가정카드, 만족의 카드가 뜻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물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 자,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금전운이 이렇다 하더라도 직업적인 면에서 좋으니까 좋은 어떤 금전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데스 카드가 떴어요. 자, 끝나고 마감하고, 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헤어진다, 만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쩌면은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헤어지신 분들은 헤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조금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간다, 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수자리 분들한테는 핵심적인 이번에 어떤 연애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어디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내가 아마 떠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또 갔던 장소를 다시 가게 되거나 어디를 또 가게 됨으로 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자, 그거 자, 뭐 가면 되죠. 가면 되고 또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 분들의 행운은, 사수자리 분들의 조언은, 사수자리 분들의 행운은 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가는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연애운이 제가 볼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나고 하는 곳에 행운이 있고, 자,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언이라는 것은 뭔가 열리지 않는 문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카드는 약간 그 이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기숙사, 수도원, 내 마음속의 내면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원래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심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가시고, 변화를 주는 거는 이게 지금 데스 카드가 뜨는데 이게 문이 닫혔으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좋은 카드가 어쨌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자, 내면에 집중하라, 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라 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총은 어쨌든 썬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긍정의 결과를 말해준다.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처리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직업운에서는 좋다. 애정운에서는 마감하거나 끝나거나 그 뭔가가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 분의 총과, 자, 그리고 자, 생판 모르는 카드들을, 안 나온 카드들 제가 다 뽑았어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완즈 카드가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염소자리 분들. 염소자리 분들은 어떤 사람의 제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제안이 완전히 크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랑의 제안, 동업의 제안, 남자의 제안, 감정의 제안, 그런 제안 자체가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그 제안, 사랑의 제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고. 자, 그런데 거기에 뭔가 동업적인 제안이라든지 내지는 투자의 제안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 운세는 뭔가 제안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금전운이잖아요.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자, 새로운, 자, 첫 번째로, 작은 돈이 된다. 소소한 돈이 된다. 작은 보너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조금 투자해서 뭔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약간의 뭐 기술을 배우거나, 내지는 타로 카드를 배우거나, 내지는 토익을 배우거나, 이런 거 배우면서 다시 돈으로 바로 환급할 수 있는 그 뭔가의 기술을 배운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거 좋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돈이 된다. 소소한 투자 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쭉 밀어오다가 이동수, 변동수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니까 직업의 변동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나와 계신 분들,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은 취업이 이게 될 수 있는 카드예요. 어디를 가는 카드죠. 그래서 나와 계신 분들은 취업 가능하다. 자, 그런데 뭡니까? 자, 혹시나 그만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6개월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자,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애정의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인관계 면에서는 컵이 세 개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주변에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 행운은, 자,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 조언은, 자, 행운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 꽃피는 사랑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약간 꽃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자, 그 속에 좋은 카드는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상하더라도 약간 뭔가 배우는 것 속에서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적인 변동 속에서도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번에 직업적인 변동에서도 좀 많이 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혹시나 새로 뭔가 직업적인 변동을 주시는 분들은 좋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중에 좋은 어떤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니까, 마음 아프시더라도 염소자리 분들, 직업자리 분들에서 혹시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조금 참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잘한 것은 알아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컵을 들고 오니까 사랑의 에너지에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의 돈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투자를 해보자. 또한 좋다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변동. 자,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뭔가 약간 변화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유달리 제 구독자들이 물병자리가 많죠. 자, 물병자리 제가 또 잘 뽑아보겠습니다. 자, 물병자리의 총운. 자, 그리고 자, 물병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 자, 좋은 거 뽑았죠, 제가. 컵2니까. 컵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인데, 연애운에 이 비해서 좀 안 좋은 걸 뽑았어요. 그러면은, 잔을 들어서 좋아하긴 하고,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의 면에서 조금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잔을 두 개 들었기 때문에,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옆에서 하는 어떤 좋은 제안들, 자, 그거 굉장히 긍정적이다. 잔 두 개 들고 있으니까.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하거나 받거나, 그거 이번 주에 다 안 된다. 왜? 소드사가 떴기 때문에, 소드사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 이 남자가 칼 밑에서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투자도 미루고, 받는 것도 잘 안 받아질 거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생각하다. 앞으로 4개월을 생각하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나 받는 거나 다 뭔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뭔가 제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서 제안, 그리고 새로운 끌리는 제안, 뭔가 새로운 어떤 끌리는 제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자, 판단할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고민이 많아. 남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연애면에서 약간 고민이 많고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약간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여자가 주도권이 있고 여자가 잘 다스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이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우리 물병자리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자신이 잘 다스리게 되면 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컵을 들어서 건배하는 거니까 굉장히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이런 거 좋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좋은 카드고 이거는 행운 카드고 이거는 좋은 카드입니다. 자, 행운은 신중한 곳에 행운이 있다. 자, 그래서 심사숙고하자, 신중하게 판단하자 라는 어떤 카드가 떴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불모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우선 혹시나 바닷가를 갈 수 있는 분들은 여행을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물가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카드가 이게 뜻기 때문에 쉽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주지 마라는 뜻도 됩니다. 쉽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뭔가 투자라든지 내지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쉽게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 조금 장기전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물가가 왠지 물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물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물이고. 자, 물이 물잔이 떴기 때문에 자, 물과 관계되면서 한번 바람 쉬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 뭔가 쉬이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맨날 상담 오시는 우리 서울에 계신 분도 물고기 자리죠. 자, 고민이 많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 시집을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서울에 계신 우리 저희 물고기 자리 우리 상담분 제가 사랑하는 물고기 자리 분도 인기는 많아요. 자,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월드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총운으로 월드카드 떴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의 세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세계를 품으시고 내가 완성하는 지점이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되면 그대로 이룰 수 있다. 또는 자 이건 월드카드죠. 월드카드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소식 된다. 자 그리고 소식도 되고 이루고자 하는 완성점에 어떤 소식이 있다. 자 그거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의 면에서 축하하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안의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볼 필요 없고 제안도 좋고 장사하는 것도 좋고 뭔가 금전의 면에서는 컵3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불안함이 떴어요. 자, 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그 안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직상이 없어지나 또는 직업적인 어떤 변동이 오나 아니면 그만두나 이런 것들 자 그런 것 속에서 약간 이번 주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서 나를 두고 뭐라 하는 거 아니가 이런 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자숙하면서 지내는 게 이번 주 직업운으로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연애면에서는 자, 들이대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나를 좋다는 거 되죠. 우리 여성분들 되고, 그다음에 연애면에서 아직 내 짝이 없어. 내 짝이 없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보통 이 카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이성은 많은데 뭔가 내 짝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펜타클 5번이 떴기 때문에 약간 경제적인 면에서 궁핍함의 느낌이 드는 한 주다. 이번 주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경제적인 면에서 궁핍함에 어떤 마음이 드는 한 주예요. 자, 그래서 2주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마음이 조금 궁핍하다. 마음적으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월드카드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금전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 궁핍한 마음이 든다가. 이거는 조금 안 맞긴 하다, 그죠? 자, 그러면, 대인관계에 면해서 약간 궁핍함이 들거나, 내지는 내가 뭔가 나를 책임지게 만드는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의 어떤, 행운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언은. 이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게 행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여서 가야 되는 거, 헤어지지 못하는 거, 약간 매여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 또 내가 약간 나를 봉사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행운이 있고, 그 속에서 스폰이 나옵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봐주고 하는 어떤 스폰이 나오니까 조금 직업적인 면에서 불안하거나 이러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견디시게 되면 그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답하지만 분명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어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월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이 생각이 많으시죠. 여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큰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세계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 해외와. 자, 그리고 금전운은 좋다. 직업운은 불안하다. 연애운은 많이 들이댄다. 그리고 대인관계운에서 뭔가 불안하지만 내가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책임지고 갈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9월 23일에서 9월 29일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좀 있으면 또 우리가 10월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가을은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약간 싸늘한 상쾌한 기분의 지금 바람들 많이 느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